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이 이틀째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좀 어떤 의미가 있는 해외 순방입니까? 아, 정말 이게 나토 정상회의라는 게 정말 이걸 대통령의 순방을 경제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장님밖에 없으시죠. 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립니다만 우리 이데일리 방송에서 이제는 정치, 안보, 그다음에 경제, 기술을 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 북유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리투아니아 네.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라고요. 네.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 오. 300만 명 정도니까 한 뭐 부산 인구 정도. 부산 인구 정도가 되는데 워낙 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 뭐 세계 나토 회원국 거의 다 모였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이 서유럽이 소련에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소련 뭐야? 나 몰라 이렇게 하시는데 러시아가 이전에 네. 더 광대하게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이제 2차 대전 처음에 이제 소련입니다.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 예. 이 소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가 나오네 역시 이데일리입니다. 자 폴란드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를 찍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폴란드로 이제 바르샤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안 봅니다.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국빈급 공식 방문을 폴란드로 가게 되고 경제사절단이 저렇게 동행이 됐다.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가치고 이렇게 다 한 대에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내용이 안보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제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정상들이 미국과 함께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해서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자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기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사실은 속내죠. 그런데 워낙 러시아의 그 군사력 최근에 프리고진 사태가 있었지만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진정시켰고 정말 이게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무슨 프리고진하고 그 외 사령관들을 크렘린궁으로 모아서 또 만찬을 가졌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알다가도 모를 일이 계속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 뭘 생산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생기죠.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한 거고 자 유럽에 미국까지 앞에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럴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엑스포 관련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사우디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이든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표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엑스포 관련해서 나라들이 좀 잔뜩 모였으니까 간 김에 또 세계 엑스포도 좀 그렇죠. 홍보하고 보죠. 11월 달이니까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한국 찍어달라. 사우디는 안 돼. 이런 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러 간 거.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과 나토가 이제는 격상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잘 이상하잖아요. 유럽에 있고 소련, 지금은 러시아를 좀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유럽의 군사 안보 협력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갔을까? 인제는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제 가치 동맹, 경제, 안보 다 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따로가 없어요. 이제 태평양, 대서양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은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나라들끼리 그냥 뭉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폴란드 일정도 진행되는데 이 폴란드 일정도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막나가 돼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아까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장님만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저희?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경제적인 것도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게 돌발 퀴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 중상들과 미국과 이렇게 심지어는 아시아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만난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 돕겠다는 건데, 아,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큰일 날 뻔했네. 그렇군요. 러시아 아니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회원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원하고 있어요. 강렬하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국가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러시아가 난리법석을 칠 거다, 이제. 아니, 어떻게 우리 우방국이었던 한대는 러시아의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크라이나를 우리를 견제하는 나토에 가입시켜?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경제적으로 좀 유럽이랑 한 그룹이 되도록 유럽연합 회원국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 역시. 최근엔 그 다르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전쟁 중이고 답답한 거예요. 참상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크게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용어를 잘 아시는 집속탄을 공급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여러 지금 국가들에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으로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이 말 그대로 물체에 부딪혀서 뭐 빌딩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부딪혀서 폭파가 되는 미사일 형태가 아니라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펑 하고 터지는 거죠. 펑펑펑펑펑펑 이렇게 터지니까 엄청나게 인명 살상 이게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공급한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문제. 왜? 지금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가 독일이나 프랑스로 잘 못 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또 언제 전쟁이 확대되면은 봉쇄 차단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겨울이 서서 이제 지금은 여름이지만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제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난방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도 문제고 곡물도 이상 기후 때문에 수확량이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데 이 부분도 유럽에서는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드리냐? 자, 결국 유럽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중동이나 다른 데서 배에 실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LNG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2년, 3년, 한 4년 정도는 우리 조선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이나 또 현대 미포조선, 삼강 MNT나 후판과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HSD 엔진, 선박 엔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곡물을 말씀드렸으니까 곡물 사료 비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곡물 비용 올라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왜 우리가 걱정? 곡물이 올라가면요. 우리 벌써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비용이 올라가죠. 그렇죠. 또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와 관련해서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고기 값이 정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농이나 그다음에 남해학이나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료 쪽은 처음에는 테마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이익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네.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LNG선도 역시나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엑스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네. 엑스포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최근에 이제 또 영어 연설, 미국에 이어서 또 지난번에 프랑스에 가서 세계 엑스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영어를 했죠. 이번에도 리투아니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상원 의원 그룹들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 떼창을 한 거예요. 아, 그 노래 좋더라. 윤 대통령 한번 부르자. 그렇게 느닷없이, 난데없이 이게 리투아니아에서 아메리칸 파이 떼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굉장히 좋은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0여 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에 네.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회담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도 이제 정상회담이 되는데 여러분들 네덜란드를 잘 주목했어요. 자, 네덜란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굶주린 I'm hungry 누굽니까?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네덜란드가 서유럽 국가, 유럽 국가 중에서 최초로 공개 지지를 선언했어요. 우리는 엑스포 대한민국 부산 지지한다. 부산 이즈 레디. 이걸 지지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최연행 그 네덜란드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뭐가 유명하죠? 반도체입니다. 이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방문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 거. 그 장비 한 대가 뭐 수십억, 수백억을 놓고 하는 고액인데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제 기술 안보 차원에서 아 우리 이 나라에는 이 장비 못 줘. 미국이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잘 됐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경쟁국인 사우디는 나토에 참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기회다. 빨리 홍보하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엑스포 쪽은 계속해서 좀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좀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AP4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AP4가 아시아 퍼시픽 4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북대서양 조약 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하는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왜 초청해? 근데 이거는 아시아나 남반구 국가죠. 그죠? 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여러분들. 근데 아시아에서 특별히 특히나 중요한 한 나라는 참석을 못 했네요.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쿼드라고 하는 인도까지 포함하는 이 중국 견제 안보 협의체가 있지만 이게 너무 노골적이고 이렇게 작동되면 우리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요. 쿼드에. 쿼드 QUAD에. 그러다 보니까 에이 북대서양 조약국이 논의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나라가 너무 공격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중 견제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투영을 해보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디커플링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이 지나면서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베트남 쪽으로 대체가 되든지 이미 베트남에 우리 휴대폰 삼성전자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관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후공정. 후공정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 외에 좀 기능성, 이른바 우리가 AI 반도체가 요즘 각광을 받잖아요. 그런 쪽에 기능성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DB하이텍이나 네페스나 후성이나 텔레칩스나 원익, IPC 등을 좀 눈여겨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국제관계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그렇죠. 늘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납니다. 자주 뭐 시간이 우리가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면 이렇게 많은 정상들을 만나는데 기시다 총리와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 또 요즘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뭐 최은행 그도 바닷가에서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또 무슨 이게 오염수 그러면 또 바다에 방류된다 민감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출국 전에 관련해서 아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많은 정상들을 만나면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에 통역도 있고. 그렇죠. 대체로 그냥. 이 기시다 총리는 왜 만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그니까 리투아니아까지 가서 일본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자 내가 이 방류가 민감하지 않냐 근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일단 후쿠시마 이 방류는 방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은 금방 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수산물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던 결과적으로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방사능 측정이나 이 필터 정화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주목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진이나
오르비텍이나 또 대정학염, 대정학염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EM 플러스나 대봉 LS, 방사능 측정 쪽입니다. 또 이제 필터 정화도 관련이 돼 있죠. 이런 부분에 이제 종목들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이 앞으로도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도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사실은 네. 이어서 폴란드 쪽도 좀 보고 갈 텐데 막 경제 사절단이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LG와 하나 쪽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데일리 분석 시간을 통해서 L자가 들어가는 그룹에 주의해라, 주목을 해라, 네. 주목을 해라. 그러니까 LG, LS, LX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첫아들 김동관 효과. 네. 좀 하나의 글씨 잘 나가잖아요.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다 스포츠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삼성 반도체 썩 안 좋잖아요.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삼성 야구단도 성적이 안 좋아. 배구단도 성적이 안 좋아. 축구단도 성적이 안 좋아.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폴란드 국빈 방문하는데 두다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무기나 한국의 K-콘텐츠 기술, 와! 막 그냥 눈이 그냥 동그래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선 K-방산, 앞으로 그냥 거의 유럽의 전진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 전차, 가장 신속하게 서고 360도로 빨리 회전할 수 있는 게 바로 K2 말씀드렸죠. K2니까 현대 로템, K9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최근에 좀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기본은 풍산입니다. 풍산 왜 주목해야 돼요? 탄약, 총알, 아예 공장 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풍산의 류진 회장이 지금 정경전 회장으로 추대됐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이 이 폴란드와 이 원전 관련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 G2파워, 한전기술, 한신기술 시간 없습니다. 10초만. 자, 폴란드가 K-콘텐츠의 난리예요. 그러면은 엔터 쪽도 좀 주목해보실 수 있다. 두 개 기업 SM, JYP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엔터까지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